무단횡단. 무단횡단 정말 위험한데요. 무단횡단 사고 위험 경고를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한문철 TV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뻔한 위험한 순간이라 제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아, 그리고 음악이 나와요.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을 따라서 노래를 하십니다. 근데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가 약간 좀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단 잘하세요. 그래서 노래는 수준급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그대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혹시 노래 정말 못하시네요 이러지 마세요. 저보다는 잘하세요. 제가 요새 가요 무대를 잘 봅니다. 월요일날 저녁 때 가요 무대 하잖아요. 9시 뉴스 끝나면. 그럼 제가 한 시간 내내 제 아는 노래랑 혼자 따라서 부르면서요. 그거 혼자 보고 또 동영상도 찍고 그러고 저희 딸이 아빠 그만해.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이렇게 노래를 못해 그러는데요. 노래는 어디 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면 혼자 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흥겨우면 되는 거죠. 자, 흥겹게 노래하시다가 음악에 따라 노래하시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신호대기 중이에요. 왼쪽에 트럭이 있고요. 이제 신호 바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죠. 다시 한번 여기서 신호 바뀌었을 때 바로 튀어나갔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왼쪽에 1차로의 차가 왼쪽에 차랑 같이 그 차보다 먼저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1차로의 트럭인데 트럭이 좀 느린 저 아무래도 큰 차는 출발하는 게 좀 늦잖아요. 나는 승용차고 내가 탕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럭이 아직 출발하는데 옳지 신호 바뀌었네. 자, 신호 이때 바뀌었어요. 신호 바뀌었을 때 14초입니다. 14초. 그리고 출발할 때가 이때. 만약에 지금 3초 지나서인데요. 여기서요. 옳지 신호 바뀌었네 하면서 지금 앞에 빨간불인데요. 요 앞에 차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좀 천천히 출발했지만 이제 조합차 없었으면은 신호 바뀌지만 바로 나갈 수도 있죠. 음악 들으면서 이 차가 없었다면 승용차가 불법차가 빨리 출발했다면 그리고 바로 앞에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넘어졌을까요, 저 아저씨가? 그건 아닙니다. 녹색 신호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뛰다 보면은 발이 어떻게 박자가 안 맞아갖고 템포가 안 맞아갖고 저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애들도 뛰다 보면 잘 넘어지고요. 어른도 연세 드신 분들은 중심을 잘못 잡고 저런 경우 있죠. 그리고 발에 뭐가 여기 바닥이 약간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런데요. 이런데 좀 이렇게요. 이런데 신발이 턱 걸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보행자는 깜빡깜빡 녹색불이 보행자 횡단보도 깜빡깜빡 할 때 그때 바로 가면 괜찮은데요. 그게 한 칸 두 칸 남았을 때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차가 아직까지 출발 안 했는데 나는 승용차가 퐁 출발하면 이 사람 넘어지지 않고 건너서도 사고 날 뻔했어요. 이 앞에 흰색 차 없었으면. 그래서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대기하다가 건널 때 특히 저런 횡단보도는요. 내 왼쪽, 오른쪽, 좌우에 다른 차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때 나보다 먼저 통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 중간 정도 갈 때까지는 다른 차들이 먼저 가게 하세요. 이쪽은 이쪽 차가 내 시야를 막고 있죠. 이쪽 차가 막고 있잖아요. 내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이제는 보행자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럴 때까지는 2등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도 1등 보내고요. 오른쪽에도 1등 보내고요.
정말 좋은 정상 대단히 고맙습니다.